전에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으십시오. 제가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제 전공이 뭡니까? 진지전 땅굴 전공이네. 땅굴 전공.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표가 한 네다섯 표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문재인 귀 터져라 얘기하고 우리가 목 터져라 얘기했는데 아직도 30분이 남아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를 모읍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꼭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긴 하나 나라 말아먹는 법, 게시터 법이기는 하나 이것도 한 전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4월 15일 우리가 총선에서 그 전쟁에서 저희가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가열차게 투쟁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이 저 극악무도한 놈들이 어떻게 공수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수 우파 국민들을 탄압하고 대통령 독재, 문재인 독재로 돌아서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진다고 할지라도 제가 선거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난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구부능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구부능선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저놈들도 구부능선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기고 마지막 여의도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보수, 자기들이 말하는 보수 우파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수 우파란 건 딴 게 없어요. 우리 공화당을 완전하게 괴멸시키면 자기들은 이제 대한민국 이제 자기 맘대로 고려연방제를 하든지 자기들 맘대로 멋대로 나라를 팔아먹을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지켜봅시다. 저놈들이 어떻게 무도하게 나라를 거꾸로 망가뜨리고 있는지 극전직화시키고 있는지 여태까지 수많은 짓을 했지만 우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퍼즐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이 죽는 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죽는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회복할 것이니까 위대한 우리 공화당 태극기를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국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회복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론 애국가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이거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통치 철학을 이어가는 혁명군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승리를 다짐하며 기필코 이겨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시죠? 네! 여러분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며 구부능선까지 온 이 전투에서 결국은 위대한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혁명군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역사 앞에 우리가 이겼노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세계사의 세계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노라 보고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책임감과 함께 자신감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이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책에 한 줄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역사에 남겨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